우리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고 있다. 저는 암 환자가 아니에요. 그래도 제 몸에서 오늘도 암세포가 생겼어. 그래서 제 몸 안에도 암세포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암이라는 병은 병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참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왜? 여러분, 매일매일 걸리는 게 병이에요? 매일매일 걸리면서 매일매일 어떻게? 나아요. 네. 자,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긴다. 이거를 의사 선생님들이 좀 환자들한테 가르쳐 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이런 암세포가 생기면 우리 모든 사람의 몸에서는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나는 암세포가 내 몸 안에서 생긴 줄도 모르고 있는데 이 매일 생긴 암세포를 우리 몸 안에서는 매일매일 죽이고 있어.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암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걸리고 있고 또 매일매일 어떻게 낫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암 환자가 된 것 같지만 사실은 태어난 이후부터 매일매일 뭐예요? 암에 걸리면서 살고 있었어. 몰랐다 뿐이지. 그런데 암 환자가 안 됐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 이유는 뭐예요? 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우리 몸속에 암세포가 생기면 그것을 즉각적으로 죽일 수 있도록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면역세포, T세포라는 이런 T세포가 있어. 하얗고 동글동글하고. 이거를 주로 백혈구라고 불러요. 이 백혈구를, 백혈구가 면역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면역세포라고 그러고, 특히 이 암세포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이런 백혈구를 T세포라고 그럽니다. 이 T세포 안에는 이 암세포가 생겼을 경우에 이 암세포를 죽이는 이 물질을 생산하는 이 빨간색 유전자. 이 유전자가 있어서, 희한하게도, 나는 지금 내 몸 안에 어느 구석에 암세포가 생긴 줄도 모르는데 이 T세포들은 암세포 쪽으로 쫙 몰려가요. 참 이상하죠? 나는 몰라. 그런데 이 T세포들은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암세포 쪽으로 몰려가서 그 암세포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가면 지금 이 T세포들은 지금 현재 동글동글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들도 이렇게 꺼져 있어. 그런데 이 유전자가 탁 켜져요. 켜지면 이 T세포가 어떻게 변하냐 하면 이렇게 변해. 이런 상태를 T세포가 활성화됐다. 이제 여러분 다 아세요. 어떻게 비활성화되어 있던 T세포가 활성화가 되는지. 그렇죠.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서 활성화가 돼? 그렇죠. 생기를 받은. 그 생기라는 것이다. 그 생기가 바로 치유력이다. 우리 의사들이 말하는 치유력의
이걸 생기, 성경적으로는 생기라 그래요. 자, 생기를 딱 받으면 치유력이 발동되면 이 비활성화되어 있던 이 T세포들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서 자, 생기를 받으면 이 꺼져 있던 이 유전자가 탁 켜지면서 작동을 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 유전자로부터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이 생산이 돼. 그래서 결국은 이 T세포들이 활성화돼서 이 암세포들을 말끔하게 다 죽여버려요. 제 몸에서는 아직도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고 있고 매일매일 말끔하게 T세포들이 활성화가 돼서 뭐를 받아서? 생기를 받아서. 치유력을 받아서 내 이상구의 T세포가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매일매일 죽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암 환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일도 암세포가 생길 거고 또 내일도 내일 생긴 암세포를 죽일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여러분처럼 암 환자가 될게? 이런 현상이 T세포가 활성화가 안 되는 사람. 어느 날부터 활성화가 안 돼. 그렇게 되니까 이 매일매일 죽여주던 이 암세포를 죽여주던 T세포가 활성화가 되질 않게 됐다. 그럼 활성화가 안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게?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고 있었던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버려서 켜지지 않으니까 그 T세포는, 여러분의 T세포는 비활성화된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를 매일매일 죽일 수 없게 되니까 여러분은 암 환자가 됐고, 저는 아직도 어떻게, 이게 매일매일 활성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제 몸 안에 생기는 암세포를 죽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암 환자가 아니야. 아. 이게 운일까요? 이상구는 아직도 운이 좋아서 그럴까요? 운이란 게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내 T세포들은 왜 활성화가 한평생 잘 되고 있다가 활성화가 되지 않았느냐?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 사람들이 이걸 생각을 안 해. 그죠?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암세포가 생겼대. 그러니까 뭐요? 병원 가서 죽여달라고 해야 돼. 이런 아주 단순 무식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빠져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암에 대하여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점을 알아야 돼. 왜 내가 암 환자가 됐지? 알고 보면, 알고 보면, 내 몸 안에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고 있었고, 매일매일 나는 암이 낫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병이에요? 매일, 나도 모르게 암에 매일 걸렸고, 나도 모르게 암이 낫고, 그럼 그게 병이에요? 진짜 병이라면, 이때까지는 안 걸렸었는데 뭐예요?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더니 그게 이제 병이 됐어요. 그래서 낫고 나면 한동안, 한 몇 년 동안 또 안 걸려. 그런 게 병이지. 이거는 매일 걸리고 매일 낫는 것은 병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불러야 돼? 일상생활이라고 불러야 돼.
암 걸리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일이야. 그리고 암 낳는 것도 일상생활이야. 자, 그러면 내가 암 환자가 됐다는 것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요? 내 T세포가 활성화되지를 못하게 됐다, 이거죠. 왜? 요것만 고치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내가 내 T세포가 활성화가 안 돼서 그때부터 내 T세포는 내 암세포를 죽일 수가 없었구나. 그러면 왜 활성화가 안 됐는지를 밝혀야 돼, 안 밝혀야 돼? 밝혀야 돼. 그래서 그거를 밝혀야 돼. 자, 그래서 이 활성화가 되는 것은, 여러분, T세포가 활성화가 되는 것은, 자, 요게 지금 T세포 자체가 아직도 활성화 안 된 상태예요. 그때는 이 유전자들이 켜지지 않고, 어떻게? 네, 꺼진 상태야. 그런데 이 상태에서 유전자가 켜져야 돼. 켜지면 활성화가 되고, 이 생긴 암세포를 다 죽여버려. 그렇게 되면 일상생활이야. 뭐 큰일 아니야. 근데 그 일상생활이 왜 중단이 돼버렸을까? 요게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이 꺼진 유전자를 작동을 하지를 못하는 유전자를 작동할 수 있도록 켜줄 때는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에너지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기라고 불러. 그러면, 이 암세포를 죽여서 내가 죽지 않고 잘 살도록 생명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에너지를,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에너지를 무슨 기? 생기라고 부른다고 해요. 이 생기를 치유력이라고도 부른다. 네. 그렇죠? 그래서 매일매일 암의 자연 치유는 우리 몸 안에서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도 치유되고 있어. 뭐가 들어오기만 하면, 기, 그 에너지만 받고 있으면, 치유력 또는 생기. 근데 어느 날부터 생기가 꽉 막혀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생기가 막힐 때마다 무슨 말을 해? 기가 막혀. 나 참 기가 막혀. 억장이 무너져. 그래서 암 환자들의 대부분은 얘기를 해보면 뭐예요? 어느 시점에서, 그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언제부턴가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안 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또 기가 막히고, 한 달 후에도 또 기가 막히고, 예. 이래서 유전자는 생기를 못 받는 유전자는 어떻게? 꺼져버려요. 그러다가 생기를 받기 시작하면 다시 켜지기 시작한다. 그럴 때 우리는 T세포가 활성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남편 되시는 분도 기가 막히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대로 나가면 안 돼. 여기서 어떤 놀라운 뭐가 있어야 돼? 방향 전환이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하지 않고 이제 병원에 가면 암세포를 죽여드리죠. 이렇게 되는 거야. 본래 최고의
우수한 항암 물질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T세포, 저 동글동글한 T세포 안에 있는 이 유전자, 빨간색 유전자 켜지면 최고의 항암 물질을 생산하게 돼 있어. 왜 최고의 항암 물질이냐면 모든 항암제는 부작용이 있어. 인간이 제약회사에서 만든 항암제는 이게 우리 몸 안에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항암 물질은 다 부작용이 있어. 자, 항암제는 뭘 죽이는 물질이에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이야. 근데 암세포란 것은 본래 무슨 세포였어? 본래 정상세포였어. 본래 정상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서 이게 비정상세포인 암세포라는 세포로 변질된 거야. 그러면 암세포나 정상세포나 본래는 다 뭐요? 정상세포였어.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은 정상세포도 죽이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것이 부작용이 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몸 안에 있는 저 T세포가 생산해내는, 이 유전자가 켜지면 T세포가 생산해내는 그 항암 물질은 암세포만 골라서 죽여. 이제 이런 항암제를 개발하려고 의학계에서 참 오래 노력했습니다. 근데 개발을 하긴 했어. 그 항암제를 뭐라고 불러? 표적 항암제. 암세포만 가서 죽이는 물질. 이제 그럼 어떻게 인간이 만든 물질이 암세포만 골라서 죽일 수 있느냐? 이제 그거 재밌는 질문이에요. 이제 그걸 여러분이 왜 그럴 수 있는가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T세포가 생산해내는, 요 유전자가 켜지면 생산해내는 이 항암 물질은 부작용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인간이 만든 표적 항암제는 부작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항암 물질,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최고의 항암 물질을 생산해내는 것은 이 T세포인데, 인간이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내는 항암 물질은 사정없이 모두 죽여? 정상세포도 다 죽여버려. 그래서 그런 항암 물질을 일반 항암제, 세포 독성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 1세대 항암제. 제 1세대 항암제는 일반 항암제고, 그 다음에 세포 독성, 독성 물질을 주사해서 암세포를 죽이자고 하는, 죽이면 된다. 죽이면 나을 수 있을까? 예? 죽인다고 암은 낫게 되어 있지를 않아. 왜? 암세포라는 것은 뭐예요? 죽여도 또 생산이 돼. 그거는 매일매일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이면 암이 끝나는 줄 알아. 착각을 해.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애들이나 남편이나 이거를 좀 알아야 돼. 그래서 그거를 알면 엄마를 좀 더 잘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정상세포도 죽이니까 이거는 항암치료를 잘 해가지고 암세포가, 암덩어리는 없어질 수도 있어. 이제 그런 현상을 관해라고 그래. 암세포는 없어졌는데 내 T세포들은, 저 T세포들은 누구를 죽이는 세포요?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요.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까지 다 죽이네. 이러니 항암치료 끝났다 하면 어떻게 된다? 암은 자기 세상이야. 아시겠죠? 왜? 다 끝나고는 자기들도 폭격을 맞아가지고 많이 죽었는데, 폭격, 항암치료 끝났다 보니까 T세포들이 완전히 죽어서 널브러져 있어. 그러면 누구 세상이 돼? 암세포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래서 치료가 잘 됐습니다. 라고 말은 했는데, 한 3개월 내지 6개월 지나면 뭐예요? 또 커졌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의사로서,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이거? 나는 이런 거 못 해. 그래서 저는 그거를 포기하고, 이제 이런 진상을, 실제 여러분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이 진상을 여러분 좀 알아야 돼. 병원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는 진상. 그래서 알면 환자들이, 그러면 박사님, 내 T세포 안에 있는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가 왜 꺼졌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 저는 이제 어떻게 대답해? 유전자가 켜지려면 뭐가 필요한데? 생기, 곧 치유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요? 막혔다. 더 이상 공급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기가 막혀서 그렇다. 기가 막히면 왜 치유력이 안 들어올까? 막혀버릴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 치유력 또는 생기는 어디에 있냐고 하면은, 자, 요게 이제 유전자입니다. 유전자. 유전자에 오는 빛이 있어. 진, 선, 미. 우리가, 와, 이야, 이게 맞아. 이게 진리야. 그럼 우리가 흔히 옛날부터 하는 말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그 힘, 그 생기는 바로 힘이. 알면, 그렇구나. 그렇다면 나는 날 수 있구나. 그 힘을 받을 때 유전자가 팍 켜진다. 그럼 뭐를 알 때? 진실을 알 때. 그 다음에,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거를 가르쳐 주시다니. 나에게 이렇게 선을 베푸시다니. 감사합니다. 할 때, 여러분, 기뻐져야 안 기뻐져? 기뻐져. 왜 기뻐져? 엔도르핀이 생산이 돼. 왜 엔도르핀이 생산돼? 뇌세포에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물질을 엔도르핀이라고 그래. 그 엔도르핀을 생산한 유전자가 생기를 받으면 꺼졌다가 탁 켜져요. 그래서 우리 뉴스타트에 와서 잘 낳는 사람들은, 그러네? 그러면 병원에서는 나보고 이제 가만 없다 그랬는데, 이제 간 이식 아니면 뭐요? 이제 죽는다 그랬는데, 나도 살 수? 이식 안 받아도 살 수? 있네! 그때 힘을 받는다, 이거야. 그 힘으로 꺼진 유전자가 켜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거를 가르쳐 준 이상구 박사가 너무 고마워. 고마워 죽으려고 그래. 네. 그래서 남편은, 여러분, 완전히 뉴스타트 정원사가 됐어. 네. 제가 매년 하는 일인데, 전지 다 해서 이쁘게 동글동글하게 해놨죠? 그거 우리 임 교수님이 한 거야. 그리고 흔들 의자,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만들고, 완전히 그냥
이제는 제 밥그릇, 어? 젓가락, 접시도 이제 부엌에 대신 갖다 놓겠다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응? 이제 그렇게 될 때 생기를 받는 거야. 감사를 할 때. 진, 그 다음에 선, 뭐예요? 미. 아, 아름답구나.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와! 하면 엔돌핀 유전자 꺼져 있다 팍 켜지죠. 엔돌핀 유전자는 이 노란색 유전자 다 켜지면 와! 이제 이러면서 여러분, 내 유전자가 뭐를 받아? 생기, 곧 치유력을 받아서 유전자 꺼져 있던 유전자 팍 켜지면서 빌빌하던 T세포가 어떻게 다시 암세포와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치유력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질병은 이 치유력으로 치유가 되는 거다. 그래서 근데 이제 1세대 항암제는 그냥 암세포만 죽여버리면 낫는 줄로 알았어. 근데 해보니까 안 나니까 아하, 1세대 항암제 가지고는 희망이 없다는 결론에 우리 의사들이 도달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는 약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2세대, 예. 2세대 항암제가 나타났어요. 2세대 항암제. 2세대 항암제를 우리가 표적 항암제라고 불러. 표적 항암제. 이 표적 항암제는, 어떻게 만들었냐고 하면, 우리 몸 속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여러 종류의 세포들이 있잖아요. 그럼 나는 이런 세포다라고 이렇게 문패를 갖다 붙여요. 우리가 옛날엔 다 우리 문패 붙였잖아요. 이거는 누구누구 집이다, 문패. 세포들, 우리 몸 속에 있는 세포들은 다 자기 자신의 신분을 다른 세포들에게 밝히는 문패를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건강했던 세포가 나는 이런 세포였다라고 문패를 가지고 있다가 이게 이제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암세포가 되면 이제는 뭐예요? 문패가 바뀌어야 돼. 그래서 암세포들마다 각자 자기의 신분을 나는 어떤 종류의 암세포라는 것을 밝히는 문패를 만들어가지고 이 표면에 붙여요. 의사들이 그걸 발견한 거야. 야, 암세포들도 뭐를 붙이는구나? 문패를 붙이는구나. 그러면 우리 의사들이 뭐를 만들면 돼? 문패를 인식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면 돼.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문패를 암세포들이 붙이고 있는 문패를 인식하는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뭐를 갖다 붙여? 항암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갖다 붙여서 주사를 쫙 하는 거예요. 혹은 먹는 약으로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패를 인식하는 물질이 어떻게 암세포를 찾아가. 그래서 암세포를 만나면 그 암세포만 덮치는 거예요. 네 놈이구나. 자, 그래서 이 표적항암제가 개발이 됐을 때 현대의학계에서는 뭐라고 생각했냐고 하면, 야, 이제 암은 완전히 정복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 표적항암제를 사용하면 암이 그냥 쑥 줄어들어. 처음 한 달 동안은 쑥 줄어드는데 두 달째 쓰면 효과가 떨어져. 석 달째 들어가면 효과가 더 떨어져.
4개월째 들어가면 뭐예요?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애매모호하죠. 이상해. 그래서 처음에는 주로 예를 들어서 암이 6cm짜리 암이 있었다 보면 첫 한 달 동안은 이게 막 3cm를 주고 막 그다음에 조금 더 서면 막 2cm로 주고 그다음에 1cm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한 4개월 5개월 지나면 1cm밖에 안 남았어. 근데 이때부터는 효과가 없는 거야. 왜 그럴까요? 내성이 생겼어. 그래서 표적 항암제는 내성이 아주 빨리 생깁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암 세포들이 이제 자꾸 자기를 표적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항암제가 와서 자기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암 세포도 뭐예요? 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까? 문패를 속여. 문패를 지금까지 만들던 문패 그대로만 달고 댕기다가는 어떻게 표적 항암제한테 당하잖아. 여러분 이래서 암세포들이 그 공격을 표적 항암제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인식하지 못하는 문패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암세포들이 약삭 빨라졌어. 그래서 표적 항암제가 더 이상 공격을 못하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병원에서 받아 보면 맨 첫 번째 시작하는 항암제가 제 1세대 독성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 1세대 항암제는 무조건 죽이니까 문패 같은 거 고려하지 않거든. 정상 세포까지도 죽이니까. 이거는 표적 항암제만큼 내성이 빨리 발생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그래도 일반 독성 항암제도 결국은 내성이 생길 때 드디어 표적 항암제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항암제가 잘 듣지 않으니까 약을 바꿉시다.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환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약 바꾸면 되겠구나. 근데 바꾼 약이 표적 항암제예요. 그 표적 항암제는 내성이 더 빨리 생겨. 아시겠죠? 이제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표적 항암제 내성이 빨리 생기는 거는 뭐하고 꼭 같으냐면 농약하고 똑 같아요. 논에 밭에 농약을 뿌리잖아. 그러면 제 첫 해는 농약 뿌리면 어떻게? 벌레들이 뭐 다 죽어? 한 90% 죽어버려. 그다음에 2년째 뿌리면 뭐예요? 이 벌레들이 어떻게? 농약을 파괴할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게 돼. 그래가지고 농약하고 싸워서 점점 그래서 한 3~4년 지나면 같은 농약 못 써. 항생제도 마찬가지. 모든 유전자를 가진 그런 생명체들은 이 독한 물질을 만나면 살기 위하여 어떻게? 살기 위하여 유전자가 변해요. 변해가지고 그 독한 물질들을 이길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내성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 표적 항암제가 등장했을 때는 이야 이제 암은 걱정 없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 독성 항암제로 한 2년 내지 3년 끌고 가다가 이게 이제 결국 일반 독성 항암제가 내성이 생기면 표적 항암제로 옮겨갑니다. 이제 이게 병원에서 항암 치료하는 순서예요. 가다가 이제 이게 한 6개월 만에 이제 안 되면 그 다음에 3세대 항암제, 3세대 항암제를 면역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아, 놀라운 약이죠. 현대 의학계에서는 이 암 전문의들을 보고 너희들 사람이 암 환자가 된 것은 뭐 때문에 된 거예요? 면역력이 T세포가 암을 죽일 수 없어져서 면역력이 약해져서 암 환자가 됐는데 왜 엉뚱한 짓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암세포를 자꾸 죽이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된다? 면역력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면역 항암제를 만들어 개발해 보라고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드디어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이제 물질이 나왔어요. 그래서 면역 항암제. 여러분, 이 면역 항암제, 면역력을 강화시킨다. 면역력이 약해진 이유가 뭐예요? 기가 막혀서. 그렇죠?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어떻게? 이제는 그냥, 그냥 못 갚겠다 그런 거야. 알고 보니까 뭐요? 사기 당했어. 배신당하고 기가 막혀, 안 막혀. 그것 때문에 유전자가 꺼진 거야. 그런데 이 면역 항암제들은 그러면 면역력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기가 막힌 그 마음을 어떻게 다시 고쳐 먹어야 돼. 그렇죠? 거기서 그 문제가 실제로 문제가 일어난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는 계속 속이 상하고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 채로 약을 가지고 면역력을 강화시킨다. 아무리 약 가지고 강화시켜 놔도 어떻게 되면 기가 계속 막히면 막혀서 유전자가 계속 꺼지면 면역력이 강해질까 안 질까? 안 져요. 지금 이제 그렇게 돼 있어. 면역 항암제가 자 그래서 이제 의학계에서 저 특히 그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야 너희들 의사들 이제 노벨상 받을만 업적이 생겼다. 그게 뭐예요? 면역 항암제다. 그렇지. 면역력을 강화해야 암을 이기지. 그래서 면역 항암제를 딱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노벨상을 받았어요. 노벨 의학상을 받았다고. 그런데 사용해 보니까 뭐예요? 어떤 물질로? 이제 사용해 보니까 면역력이 강해지는 것 같다가도 또 환자가 뭐예요? 나 기가 막혀 죽겠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또 유전자가 꺼져버리고 그럼 또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 못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그러면서 이 면역 항암제가 나오면서 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와 암과의 그 암투 그 암과의 관계가 아주 자세히 밝혀졌습니다. 자, 그거를 암세포와
면역세포, T세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면, 요게 이제 T세포, 노란색 세포, T세포. T셀, 그랬죠? 이제 T세포고, 요게 이제 갈색 세포가 cancer cell, 암세포입니다. 이 T세포와 암세포 사이의 관계가 아주 예민하게 변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변화하냐면, T세포가 강해지면, 조금이라도 강해진다 싶으면, 암세포는 어떻게? 조심하자. 그래서 활동을 줄여. 그래서 T세포가 이렇게 약해져 있다가, 점점 조금씩 강해지기 시작하면, 이 암세포들은 T세포 눈치보고 점점 강해지거든. 그러니까 암세포들은 어떻게 해서, 야, 조심하자. 그래서 활동을 자꾸 줄여요. 그래서 드디어 이 면역력 T세포와 암세포가 이렇게 와서 균형을 이루게 되면 이 균형을 이룬 때부터 암세포는 활동을 완전 중단합니다. 그런 상태를 암 동면 상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저 아가씨가 지금 암 동면 상태야 돼. 왜냐? 이제 몇 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어. 아시겠죠? 근데 이제 거의 뭐요? 몇 개월 됐어요? 10개월, 그렇죠. 10개월 동안 암이 전혀 활동을 안 해.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면역력이 강해져서 암세포들이 안 까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병원식대로 하면 뭐예요? 지금부터 아무 치료도 안 받고 그냥 내버려두면 뭐예요? 두 달, 석 달. 근데 그때보다 몸이 더 뭐예요? 건강해졌어. 그리고 암은 동면 상태.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몸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창조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T세포와 암세포의 이 상관관계가 아주 깊이 연구가 됐어요. 자,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암세포의 문패예요. 암세포는 갈색세포니까 갈색 문패지. 그래서 암세포가 이 T세포를 우리 몸 안에서 서로 만나게 되면, 암세포는 반드시 뭐를 제시하게 돼 있어? 문패를 재서 나는 이런 암세포입니다 하고 T세포에게 보고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T세포가, 아, 너는 암세포구나. 그러면 여기서 참 재미있는 현상은, 여기 보면 암세포의 신분증을 문패를 검사하는 창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창구가 또 하나 더 있어. CD28이라는 창구. 만약, 이제 암세포가 T세포를 만났는데, 아, T세포가 자기보다 강해. 그러면 어떻게 하게? 그러면 암세포가 어떻게 하냐면, 자, 아, 이 T세포가 나보다 뭐요? 더 강하구나. 이렇게 느끼면 암세포는 어떻게 하게? 암세포는, 아, 나는 이 환자의 몸 안에서 오래 살 수가 없겠구나를 인식해요. 그러면 암세포들이 뭐 하냐 하면, 아, 이 CD, 이, 이,
ECD28이라는 이 창구에, 민원 창구라고 보면 돼요. 창구에 암세포들이 이 B7이라는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여기다가 민원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 민원의 내용이 뭘까? 지금 이 T세포가 너무 강해. 그러면 암세포는 어떻게 해 주세요라고 민원을 청구할까? 죽여주세요. T세포가 확실히 강하구나. 나는 이 사람 몸에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구나. 그러면 T세포님, 저는 죽을랍니다. 사망신청서를 제출해. 참 신사적이죠, 그렇죠? 우리 몸은 아주 신사적으로 되어 있어. 무작배기로 싸우지 않아요. 무작배기로 싸우는 것들은 누구만 그렇게 싸워, 무작배기로? 암세포들끼리는 무작배기로 싸워.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T세포, 자, 여기 보면, T세포와 암세포가 처음 만났을 때, 예, 처음 만났을 때는 뭐만 하느냐? 여기 보면 recognition 그렇습니다. recognition signal 이거는 signal은 신호고 인식 신호만 받아. 아, 너는 암세포구나. 아, 이제 이것만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암세포가 민원 서류를 작성해서 T세포의 민원 창구에 이게 접수가 되면, 자, 인식, 그리고, 뭐야? 이거 뭐예요? activation. activation이 뭔지 아세요? 활성화라. 네. 활성화 되셔서 저를 죽여주세요. 당신네들과 저는, T세포님들과 저는 상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죽여주시죠. 그러면 이제 activation, 활성화가 돼. 되면 어떻게 된다고? T세포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 내가 볼 때도 너는 이분의 몸 안에서 앞으로 희망이 없어. 그래서 그러면 내가 죽여, 네가 원하는 대로 죽여 줄게. 이래서 T세포가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 속으로 이렇게 주입을 시켜서 암세포는 어떻게 된다? Destruction. Destruction은 파괴된다는 얘기. 이렇게 되게 돼 있어. 이런 현상은 우리 몸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었던 현상.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생기를 받고 도와주면 어떻게 된다? 네. 결국은 암세포들이 T세포를 찾아와서 어떻게? 죽여달라고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암 동면 상태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5년도, 10년도, 15년도 동면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암은 나지는 않아도 동면 상태는 유지될 수 있어요. 그러나 생기를 더 받고 더 몸이 건강해지면 드디어 이 뭐예요? T세포가, 그래. 이제 너는 가망이 없지? 그래서 이제 동면 상태 쭉 계속 하다가 내가 점점 더 생기를 받아서 유전자들이 켜지고 건강해지면 어떻겠습니까? 숨어서 살던 암세포들이 T세포를 찾아와서, T세포님 죽여주세요. 그동안 신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암이 낫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근데 여기서 아주 또 미묘한, 그렇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면역 항암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물질적으로 그 면역 항암제란 거는 뭐 하는 거냐 하면, 여러분, 자, 이제 이 보니까 암세포가 T세포 쪽에 이런 물질을 만들어서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T세포가 암세포를 죽여. 그러면 제약회사는 무슨 생각을 할까? 무슨 생각할까요? 어. 이런 거를 어떻게 제약회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주사를 주면 여기 가서 이제 민원 서류인데 암 세포가 정직하게 작성한 건 아니야. 우리가 가라로 만든 거야, 인간이. 그래서 주면 T세포가 속아. 어? 죽여달라네? 그러면서 죽여줘. 그러니까, 암세포 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우리는 죽여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근데 T세포 막 우리를 죽이네. 자, 여러분. 지금, 암세포가, T세포가, 이 노란색 T세포가, 이 암세포를 안 죽이고 있는 이유는 뭐게? 이유는, 이 암세포가 민원을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왜 민원을 청구하지 않아요? 암세포도 우리가 꿀리지 않는다는 거지, 아직도. 한번 어떻게 견주어 볼만 하다? 그러면 민원 청구 안 해. 그렇죠? 그러면, T세포가 암세포를 못 죽여. 그런데, 제약회사에서 가라 민원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서 자꾸 접수시키니까, 자기들은 억울하게 뭐예요? 죽어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암세포도 조처를 취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이래서 우리 몸 안에서 T세포와 암세포 간에 그 교묘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암세포가 이렇게 민원 서류를 제출해서 죽여주시오라고 하려면, 암세포로 하여금 뭘 느끼게 만들어야 돼. 아하, 가만 보니 이 사람 몸 안에서 우리 암세포들은 더 이상 오래 살 수가 없구나. 왜? T세포가 점점 강해지네? 이 사람이 막 생기를, 여러분, 아까 우리 그 치과의사, 췌장암 환자, 뭐까지도 했다? 음치야, 그렇죠?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를 하니까, 걱정을 버리고서, 이래서. 그렇게라도, 뭐요? 힘을 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건강식을 하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암 생각은 아예 뭐, 해, 안 해?
아니, 아침에 일어나면 강의 듣고, 꿀꿀이 죽 먹고, 이분 치과의사, 치과의사예요. 의사인데, 이제 의사를 못하니까. 그래서 부인이 일하러 나가고, 이러니까 자기 손으로 꿀꿀이 죽 먹고 살았다고. 참, 참, 피눈물 나는 투병이었어. 그래도, 적어도 신세 타령을 하지 않고, 어떻게?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이게 참 진짜 투병한 사람이야. 이렇게 내가 내 마음으로도 어떻게 나는 암에 대하여 기가 죽지 않겠다. 병원에서는 뭐 3개월밖에 못 산다. 뭐 이렇게 이런 소리를 하죠. 그럼 그거를 탁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 그때 저 아가씨가 뉴스타한테 안 왔더라면 어떻게? 3개월밖에 못 산대. 그러면 기가 막혀 안 막혀? 그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와서 강의를 딱 들어보니 아 지금이라도 다시 뭐요? 내가 생기를 조금이라도 받아가지고 면역력이 조금이라도 강해지면 어떻게? 결국은 동면 상태라도 이룰 수 있겠네. 동면 상태만 가도 죽는 건 미루어져요. 아무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구나 할 때 생기를 받는데 그렇구나 할 때 뭐예요? 우리가 희망이 생기잖아. 그렇죠. 와. 그래서 이 정신적으로 먼저 암을 이겨야 돼. 정신적으로 지면 이거는 그냥 병원에서 3개월 만에 죽는다 그러면 3개월도 못 채우고 죽는 경우가 허다해. 정신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가 있어야 돼. 기가 써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생기 얘기를 계속하고 그다음에 이제 먹는 음식도 더 건강한 음식. 예. 그래서 강의를 더 듣고 박수를 치고 정말 노래를 부르고 힘을 내고 하면서 여기 이제 오시면 암 환자들이 다 웃고 있어. 그렇죠? 예. 얼굴 다 밝아요. 그게 기가. 그래서, 우리, 동면 상태에 들어가서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놀래가지고, 무슨 치료 받았어요? 무슨 치료 받았길래 이렇게 전혀 악화되지도 않고 있냐고. 그리고 보면서 말을 그래. 근데 얼굴이 아주 밝으시네요. 여러분, 얼굴이 어두워지면 면역력이 유전자가 꺼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면역력은 약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암 환자가, T세포가 완전히 약해진 T세포가 뉴스타트에 와서 노래를 부르고, 이러고 보니까 생기가 막 들어오고, 건강식이 들어오고, 수분 부족이었는데 물도 들어오고, 심호흡하면서 산소 공급도 충분히 되고, 이러면서 T세포가 어떻게? 점점 강해지면 T세포는 어떻게 해요? 강해져서 암세포를 죽여, 암세포가 결국은 뭐예요? 암세포 쪽에서, T세포님, 우리 죽을래요? 죽여주세요. 이렇게 되면 면역 항암제가 필요해, 안 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없는데, 뉴스타트 생기를 받지 않고 있는데, 이 면역 항암제가 들어와서 자꾸 뭐예요? 가짜 뭐예요? 서류를 자꾸 내민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되면 암세포 T세포들이 알까 모를까 이거는 가짜야. 왜? 우리 주인님은 지금 자기는 죽는다고 그러고 있어.
유전자가 점점 뭐요? 꺼지고 있고 생기를 못 받고 있는데 뭐를 암세포들이 죽여달라고 할 리가 없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T세포와 암세포 간에는 이 정신적 싸움이 아주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이, 예, 예, 그래서, 아까 그 치과의사처럼, 정말 그분 투병 길게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죠. 혼자 집에서, 예, 부인은 힘들어 죽겠지. 예. 왜, 또 애들, 뭐, 이렇게 학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참 어려운 환경에서 투병해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 분은, 정말 그 통증이 심해가지고, 저도 너무너무 딱해서 그냥 배째라 그러세요. 라고 할 만큼, 더 이상 해준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꿋꿋하게 절망하지 않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면역 항암제도 결국은 어떻게 암세포나 T세포 쪽에서 눈치를 채한 채 이거 가짜다. 그러면 그때부터 농약 안 듣듯이 네, 내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안 들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대의학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방법은 뭘까? 그게 제4세대입니다. 제4세대 항암제. 최근에 들어와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잘 해보니까 본래 암세포라는 것은 본래는 무슨 세포였어요? 정상세포였어. 그러면 암세포가 본래 정상세포였다면 이 암세포도 잘하면 다시 정상세포로, 왜 본래는 정상이었으니까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도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국 카이스트에서 지금 이게 제일 빨리 발전하고 있어요. 카이스트에서 과학자들 암세포도 실험실 안에서 가장 좋은 환경을, 이상적인 환경을 유지해주면 암세포도 결국은 뭐예요?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항암제로 만들어가지고, 제약회사에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암세포로 하여금 정상세포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거를 지금 연구 중이에요. 예. 네. 그래서 그거를 최종적으로 아직도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 일단 요거부터 봅시다. 예, 네, 암세포. 정상세포로 되돌렸다. 의사들의 통념을 깨뜨린 과학자다. 이게 누구냐면,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변환 원리를 규명하고 실험실에서 대장암 유방세포를 되돌려 암세포를 죽이지 않는, 암세포를 죽이지 않고, 왜? 죽이는 과정에서 이게 부작용이 많으니까. 암세포 죽이지 말고,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리자. 이래서 지금 그 실험 과정을 여기 보면, 과학계에 따르면, 카이스트 연구진이 암치료 일대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대다수 과학자들이 암세포만을 특이적으로 표적해서 죽이는 항암치료제를 개발할 때 카이스트 연구진은 발상을 전환했다. 암세포를 죽이지 않고 정상세포로 변환하는 새로운 접근법이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 박사가 조광현 박사라는 분이 이제 이거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제4세대 항암제는 이제 과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 하면 cancer reversion이라고 부릅니다. reverse. reverse라 그러면 뭐예요? 되돌아간다. 되돌아가는 게 리버스다. 그렇죠.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리기. 자, 그래서 reversion의 뜻은 뭐냐? reversion은 역전시킨다. 전환시킨다. 되돌아가게 만든다. 복귀시킨다. 그래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복귀시키는 현상을 이용해서 이거를 항암제로 개발을 해보자. 이제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암세포예요. 이게 정상세포예요. 이 암세포는 이렇게 가서 이 아리랑 고개를 넘으면 뭐 정상세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발견. 그래서 사실 이런 현상은 우리 몸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면 암세포로 변했던 세포는 다시 정상세포로 어떻게 되돌아가기도 하고 또 T세포가 와서 되돌아가지 않는 암세포는 어떻게 죽이기 시작하고 이래서 암을 매일매일 자연치유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관찰을 해보니까, 암 환자들에서는,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몸에서는 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때 넘어가야 될 아리랑 고개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쉽게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암세포의 경우에는 이 아리랑 고개가 너무 높아. 그래서 이 암세포가 잘 아리랑 고개를 너무 높으니까 정상세포로 돌아가기가 너무 뭐예요?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다? 아, 이 높은 아리랑 고개를 어떻게 낮춰주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낮추냐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이게 보면은 이 암세포로 하여금 정상세포로 회복되게 복귀되게 하는 물질들이 우리 몸 안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 그래서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들은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돼도 이 다섯 가지 물질, 이제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잘 생산이 되면 아리랑 고개가 낮아져서 쉽게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이 아리랑 고개를 낮추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잘 생산될 수 있도록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암 환자들을 잘 살펴보니까 암 환자들은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잘 생산되지 않고 있어. 그러면 알아봐. 정상적으로 하자면, 자, 지금 이 다섯 가지 물질이 암 환자들의 몸 안에서는 잘 생산되지 않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해내주는 뭐가 있는데?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어떻게 되어 있다? 꺼져 있는 거야. 꺼져 있기 때문에 저 다섯 가지 물질이 충분히 생산이 안 돼. 그래서 암세포,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가 없어. 왜 꺼졌을까?
기가 막혀서. 결국 그거예요. 결국 이 우리의 그 마음 상태가 이 우리의 유전자에, 유전자는 글자다. 글자는 무엇을 나타낸다? 뜻을 나타낸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 어떤 뜻을 품었느냐에 따라서 유전자 상태가 달라진다. 그래서 뉴스타트적으로 보면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잘 생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생기받고 뉴스타트를 어떻게 신나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뉴스타트에서는 이런 사람처럼 간암세포도 정상세포로 어떻게 지금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 거야. 항암제 안 써도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연구자들은 이런 물질, 이 다섯 가지 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제약회사에서 생산해낼 수 있는 가라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뭐를 생각하지 않아, 과학자들은? 생기를 생각. 생기와 유전자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아. 지금 유전자는 다 있다니까. 암 환자의 몸 안에도 이 다섯 가지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 여기다가 뭘만 공급하면 돼? 생기와 건강한 식생활 습관과 운동 습관. 이거를 다 생기를 받도록 도와주면 생기가 들어오면 꺼진 이 다섯 가지 유전자를 켜주면 아리랑 고개는 낮아지고 암세포는 다시 정상세포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 거야. 뉴스타트를 하면 다 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뉴스타트가 돈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 돈이 안 돼도 이게 진짜야. 그렇죠? 이게 진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열을 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또 뭐요? 돈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있어. 그러면 무슨 짝 나요?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짝이 난다니까. 결국은 안 돼. 결국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만든다고 개발한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결과는 뻔할 뻔짜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진선미 아는 것이 힘이다. 진선미를 합하면 뭐요? 그거는 사랑이다. 예. 그래서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래서 내 몸을 지금부터 내가 무척 사랑해야 돼. 예. 내 몸을 사랑 안 하면 뭐라 그래요? 내 몸을 사랑 안 하면 이 꼴보기 싫은 놈, 믿고, 화내고, 쉽게 화내고, 쉽게 미워하고, 그러면서 내 생기를 내가 막아버리고, 그래놓고는 기가 막혀 죽겠다고 그러고, 이러면서 내가 나를 자꾸 병들게 만들어. 이런 거를 이제 깨닫게 해야 돼. 환자도, 아, 내가 그러고 살았구나. 그래서 앞으로의 삶의 그 방향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하면 암세포들도 다시 방향 전환을 해가지고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방향 전환을 하면 암세포는 물론 방향을 전환해서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가면 그 비싼 새로운 개발한 신약, 그 신약들이 새로 나오면 너무 비싸서 여러분들 근처도 못 가요. 그러나 그래서 노벨상까지 받고 난리를 쳐봐도 결국 뭐예요?
그게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까지나 결국은 생기를 받고, 그래서 지금 진리를 배우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고 들으면서 그렇구나, 알겠다. 이러면서 면역력이 강해지고 꺼진 유전자가 켜지면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때까지 암세포를 죽이지 못하던 T세포가 다시 켜져서 암세포를 다시 활발하게 죽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일어나는 놀라운 치유가 자연치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치유력으로, 이 생기로 힘을 받으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